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비용 문제, 설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을 때 과연 어느 분야를 활용한 과학 기술이 세계의 인정을 받느냐입니다. 다소 짓궂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정말 둘 중에 딱 한 대만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쪽의 기술이 이렇게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네. 방금 이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6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면 네. 한 5년 참고 먼저 저희 쪽에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희귀 동위원소가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 동위원소를 발견하는 그 역할을 그 희열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돈을 바로 쓰겠습니다. 야, 뭐 약간 포스터 같은데 5년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5년만 그 참으십시오. 슈퍼컴 도움 없이 발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물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 모델에 따라서 이게 예측이 가능한지 아닌지 결국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올 텐데요. 그 엄청난 개수의 그 양자들, 그러니까 원자 핵들을 붙이고 띄고 붙이고 띄고 하는 작업들을 하려면 결국 슈퍼컴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5년은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사님? 이게 시간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짧게 느껴지거든요. 이 저처럼 슈퍼컴퓨터에서 연구한 사람한테 5년 동안 참으란 얘기는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예요. 참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가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 장비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장점이자 단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세계를 보는 눈이다 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저희 슈퍼컴퓨터는 조금 더 얘가 재능이 많아요. 아주 조그만 세상부터 아주 큰 세상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단점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가상 세계 속에서 하기 때문에 현 세상 사람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장점이 그래서 있죠. 그래서 가속기를 하시는 연구자들은 5년을 기다리실 수 있겠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절대 5년을 못 기다린다. 슈퍼컴 당장 사라. 이렇게 당장 말씀하실 사라. 겁니다. 저도 사실 그 최근 얼마 전까지 그 스마트폰을 5년 된 걸 쓴 적이 있는데 전화랑 뭐 문자는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쓰면 제가 속 터져서 병이 날 것 같아서 바꿨거든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쓰임과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7년째 된 걸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을 모셨네요, 저희가. 저는 뭐 근데 조금 뭐 뷰포인트가 다른데 그러니까 저도 5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5년이라는 건 치명적인 시각에서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대형 장비를 어떤 구축을 할까 결정을 할 때는 이제 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를 했을 때 대비 이익이 얼마냐. 그리고 이걸 만약에 안 한다면 대체할 방법이 있느냐. 그 대체하는 비용과 이제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슈퍼컴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구축을 안 한다고 하면 외국에 있는 걸 쓰거나 좀 더 작은 걸 쓰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슈퍼컴에는 지금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분들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다는 거죠. 약간 비싸더라도 외국 가서 쓰시거나 조금 작은 컴퓨터를 쓰거나. 그런데 이제 가속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100짜리를 돌려야 뭘 하는데 10짜리만 돌려서 뭘 해보자 이게 안 되고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문제니까. 미국 가서 쓰시면 미국 가속기. 가서 쓰는 방법 법은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 설치를 할 때 어느 걸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갖고 있는 나라가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좀 많은데 아니 이제 슈퍼가 아닌 이제 중간급 컴퓨터를 조금 가능은 그렇죠. 늦게 좀 되지만 조금 뭐 하루 계산할까 한 이틀하고 3일하고 한 일주일 할 수는 있으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제가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어떤 개별 연구자는 사실은 뭐 자기 친구가 뭐 미국에 있으면 같이 협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외에 많은 연구자들은 사실상 그거를 쓰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얼마 냈다 그 비용이 작아 보이죠. 그 모든 사람이 뭐 2천 명을 다 합쳐버리면은 그 금액이
그 슈퍼펌프 저희가 하는 구체가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빌리면 예, 그게 더 비쌀 수 있다. 작아 보이는 금액이지만 다 합쳐버리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지금 박규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항상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귀한 예.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투자하지 않고 굉장히 이게 판단은 정책적 판단 플러스 어떤 효과를 판단.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화해 제스처로 가속기도 짓고 스포컴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우리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다 판단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다른 어떤 협력 관계, 우리 뭐 내 기업이라든지 뭐 어떤 기관 이런 데는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원 자체가 정부에서 구축한 재원이기 때문에 연구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아. 또 아무나 공짜로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예. 먼저 자기가 무슨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는 과학자들 프로포절이라고 그러는데 예. 연구 제안서를 저희가 제출하면서 아.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서 돈으로 줘. 연구비 주는 저희는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사용권을. 컴퓨터 사용. 이 사람은 연구 계획서 좋을 거. 당신은 100시간 써. 아. 당신은 20시간 이렇게 그런 배정하는 게 있고요.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내고라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정부 쪽 사람들인데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유상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네네. 비용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예. 뭐 제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둘 다 사드릴게요. 싸우지 마시고 네, 둘 다 사드리겠습니다.